어린이 여러분 안녕?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산항과 부산항만공사를 소개해줄 남혁 선생님, 혜영 선생님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부산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알기 쉽게 알려줄게요. 부산항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제일 오래된 항만이에요. 세계 각국의 화물선과 여객선이 부산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부산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해요. 부산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선박들이 들어오는데요. 25톤 트럭 18,000대에 달하는 화물을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선박이 들어오기도 하고 500인승 비행기 10대에 달하는 승객을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여객선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크기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화물의 양도 정말 많아요. 1년 동안 부산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쭉 이으면 지구를 세 바퀴 도는 것만큼의 길이에요. 이렇게 부산항에 들어온 선박들은 화물을 싣고 내리며 혹시 고장난 곳이 있다면 수리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죠. 또한 관광객들은 공연과 축제도 즐기며 관광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처럼 부산항에 들어오는 배가 크고 다양하듯이 부산항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장과 선박을 운항하는 항해사, 그리고 선박의 기계를 관리하는 기관사, 그 외에 다양한 선원들이 배 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다 위 선박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상교통관제사, 그리고 항만 근처에 도착한 선박을 부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도선사, 거대한 크레인을 운전하는 크레인기사, 화물을 실어 옮기는 트럭기사, 항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항만 근로자가 있어요.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과 화물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공무원과 부산항만공사가 있어요. 특히 부산항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고 항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요. 또한 많은 선박들과 화물들이 안전하게 들어와서 작업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일을 해요. 이런 사업들은 항만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결과적으로 부산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우수한 항만 시설을 가진 부산항과 탁월한 항만 운영 능력을 가진 부산항만공사를 배우러 옵니다. 지금까지 부산항과 부산항만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산항, 참 멋진 곳이죠? 여러분도 해안과 항만에서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모두 안녕!